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라디오 천하 프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라디오 천하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슈들을 진맥하고 심층 분석하여 청취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단서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중한수교와 더불어서 지난 22여 년 사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60여만 명에 달하는 한국 노무송출 대군의 산생, 이 역시 거대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고 도시 농촌 일체화 행정을 추진했으며 도시의 취업 압력을 줄이고 현역 경제의 발전을 크게 추진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역 경제와 민족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안고 있어서 우리 민족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해외 로무 송출이라는 이 사물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연변이민 출판사 농가 편집부 주필이셨던 홍천룡 선생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진맥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중한 수교가 이루어진 지 22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수교와 더불어서 우리의 연변에는 이 한국행 노무송출이 급살물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체류적인 조선족이 60여만 명이라는 집계도 있고 또 70만 명이 넘는다는 집계도 나와 있습니다. 뭐 이 60만 명이든 70만 명이든 뭐 200만 명도 안 되는 인구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 조선족 사회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롬송출 이러면 우리 민족, 우리 전반 조선족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지금 기본적인, 어떻게 말하면 그 우리 전반 사회주의 그 더 사회 존속 사회의 이런 경제 맥락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그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저 기둥적인 산업이라고 안 좀 말하기 곤란한데, 그러나 우리 정말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전반 우리 존속 사회의 경제를 그 결구를 바꿔놓는 이런 창출적인 그 일터라고 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 20년이란 이런 그 역사가 좀 흘렀는데, 이 롬송출도.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긍정해야 할 면도 있고, 예, 부정해야 할 면도 있고, 그리고 경험적인 것을 총괄해 볼 필요도 있고, 교훈적인 것을 저 섭취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단점인 것을 보완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런 방향도 다시금 선택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 이기가 우리 조선족 사회에서의 이 롬송출이, 롬송출로 하여금 우리 전반적인 조선족 사회의 공동체 삶이 이런 그 경제 결구라든가 문화적인 이런 체계라든가 교육적인 체계라든가 이 모든 가치관적인 변화라든가 이 모든 변화를 안고 온 이런 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중심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이게, 저는 이런 그 롬무 송출을 감자를 구워 먹는, 이 감자 구워 먹기에다 좀 비교하고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우리 배고팠을 때, 우리가 감자를, 그러면 하루 세 끼를 우리 배불리 못 먹을 때, 감자 구이를 간다 하다면, 지금 아이들 말 놓고 말하면, 예, 어디 가서, 저 피자점이가 피자를 사 먹는다든가, 예, 치킨점이가 치킨을 사 먹는다든가, 이처럼 그 기쁘고, 예,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즐거웠던, 요런 그 감자구이 가서, 가서 그 온 얼굴에 검다기를 묻혀가며, 손에 숱한 검다기를 묻혀가며 집에 오기도 하면은, 그 어머님들이 너 또 손에 숱한 이런 거 묻혀가지고 왔구나 하고 책망도 듣고, 엉덩이도 얻어맞고 이랬는데, 근데 그처럼 즐거웠던 게,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이, 우리가 배불리 부르지 못한
그것을 다시 더 맛있게 먹어보는 이런 즐거운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요 감자구이가 세 가지 우점이 있고 또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감자를 이제 구워놓기 하게 되면 그 아주 따가워서 배고픈 김에 그 한시에 다 먹어야 되는데, 한시에 다 먹지를 헐헐 불면서래, 돌돌 돌구면서래. 그러면 그 겉면이가 요렇게 식어가면서 이래 식어간 다음에 고 이래 조금씩 이래 먹느라면 마지막에 안까지 다 안은 원래 따가웠던 게 점차적으로 식어가면서 그 식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또 헐헐 불며 돌돌 돌구며 살살 이래 긁어서 이래 먹는 것입니다. 다 먹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예, 감그 검은 감자 껍데기, 노랗게 탄 감자 껍데기 남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성출도 이런 한국에 우리가 돈이가 없어서 가난하게 지낼 때, 우리가 돈이가 그렇게 그리웠고, 돈이가 그렇게 귀중했을 때, 한국 롬 성출에 가서, 예, 정말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욕망을 안고 갔는데, 거기 또, 다른 나라 자본주의 사회의 결구라든가,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데 의해서, 우리 또 수준이라든가, 이 수준 미달로 이래내서, 한시에 목돈 벌고 싶었지만, 한시에는 벌지 못하고, 그래서 이 더운 감자를 먹듯이 이래 달달달달 이래 이러면서 감자가 따가울까? 우리 또그 한국 일터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까나 이래 점차적으로 이래버리.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그 벌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런 게 20여 년 동안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볼 때가 우리가 20년 앞으로 롬으로 계속 이렇게 한달때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예, 감자는 먹어서 껍질이 남는데 앞으로 우리 노후이라든가 우리 앞으로 롬 성출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후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 이런 문제점들이 권할 때는 우리가 다시금 이거 사색해보고 대책이 되고 이거 뭐 고려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왜서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다시 고려해야 되는가? 이건 좀긴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이길래 다시 언급하기라고. 오늘은 이 롬 성출에 대해서. 이 롬 성출이 기본상 우리가 지난 세기 92년도 전후로 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돌아갈 때인데 우선 먼저 귀중한 약품을 여기에 장백산, 거기서 말한 백두산 이런 그저 정말 자연산적인 이런 그 약품들을 가지고 가서 팔면서 점차적으로 거기서 노동 틈새를 얻어서 아 자본주의 나라는 이런 사회구나. 돈이가 일체를 결정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틈새에서 정말 복잡한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구나. 이래서 점차를 하고 보니까 또 여기서 우리 벌기보다 많이 낫구나. 이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했는데 길에 어떤 집들은 지금 정화해가 어떤가 하면 어떤 집집이 그 집안 나가이다. 한집 건넷이 나가이다. 어떤 마을은 오 마을이 다 나가. 마을도 있고, 그 다음 부부지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부녀지간도 나가고, 모녀지간도 나가고, 형제간도 나가서 이렇게 한 집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전반 사회의 주요 골간들이 지금 다 나, 이 60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60만, 70만, 이 인구들이 우리 양면만도 안 되는 이 존속 사회의 주요 골간들이 중견분자들이 지금 주요 노동력이 지금 다 나가 일할까나 이 일로 해서 우리 전반 사회가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좋게 변한 점도 있고 나쁘게 변한 점도 있고 우려되는 이렇게 변한 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가불간 이 롬 성출로 하여금 우리는 가난해서 해탈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우리 지금 여유 있게 이 롬 성출을 했길래 시내에다 아파트도 살수 있고 자리든데 자가용도 사줄 수 있고 그다음 와서 무슨 친구들을 불러서 동창들을 불러서 돈도 마음껏 먹을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씀씀이도 풍요로워지고 예, 이런 정말 그리고 또그 관념상으로도 가치관념이라든가 그 자본주의 나라의 우수한 그 문화라든가 뭐 레저 문화, 도덕 문화, 규제 이런 문화 이 여러 가지 이런 문화들을 안고 왔고 또 우리 그 관념적으로도 예, 기술적으로도
이 자본주사회의 관리 노하우라든가 기술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선진적인 이런 관리 노하우들도 배워왔고, 여러 면에서 이런 그 득이 되는 우리에게 위로운 이런 변화를 많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요. 외국 나들이, 국내외 나들이가 이제 빈번해지면서 우리 삶에 많은 여유의 혜택이 따랐죠. 특히 외화벌에서 말입니다. 많은 맞습니다. 변화를 가져와서 삶의 여유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 노무 성출이 이 가난 해탈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통해서 쉽게 또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앞에서도 이제 간단히 짚었습니다만, 노무 성출이 대물림돼야 하는지, 뭐또 노무 성출 대우 연령대가 낮아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뭐 이런 고민을 가끔씩 또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 저 너무 송출이가 우리도 20년이라 이런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점차 연령대도 낮아지고, 그리고 어제는 70대, 70 이렇게 먹은 분들은 이게 점차적으로 와서 시내에다 이렇게 그런 그 아파트도 사고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점차적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구역 가보기도 하면 지금 이런 게이트 볼이나 친다거나 또 마작을 둔다든가 장기를 네. 둔다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은,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시내에다 아파트를 사놓고 노후를 보내는 분들. 이와 반면에 지금 또 노무 성취가 연대의 그 아래 세대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이런 추세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가 우리가 지금 그 자본주의 이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지금 그 노무 성출이란 게가 자원적으로 우리 자원 배치 면에서 우리 발사에 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가 우리가 일함 남이 밑에가 일하고, 남이 일을 해주, 남이 시키는 일을 해주, 남이 주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언약의 계약에 의한 그 노동 순노동력 이런 그 분팔이인데, 따공이라 하늘 따공이라 하는 우리 조선말 분팔이인데, 노동력을 팔아서 우리 월급을 받는 게, 월급이란 게이 현금 화폐성적인 이 교환무리가 자유롭게 빨리 되고 이래 빨리 보완되고 이런 그런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된 시간에 만약에 10시간 동안 일해서 우리가 7만 원 번다 이런다 할때이 7만 원 내에 시간 내에 우리가 얼마만한 가치를, 우리가 리우는 인력 가치를 얼마만한 생산하는가, 이거는 우리 관할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가 그런 투자해서 여기에 건물 설비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노동력 갖다 이렇게 창출했는데, 그 노동력 가운데는 이런 투자, 각종 세금, 각종 자원 설비 그 기계 이런 절구비 이런 거다 떼내고, 만약시 우리가 한 30만 원 벌었다 할 때, 우리 거기서 10만 원 우리 가지고, 그 다음에 자원 수익, 그 다음 자본 수익, 그 다음에 그 인력 가치, 그, 우리 하늘만은 좀 시행감으로 홍진, 그, 저, 니은의 그 재분배, 재수익, 수익 그 재분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순계약적인 노동이네. 깨까나 이가 우리가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거 말은, 노무 성출 이가 우리가 큰돈벌수 없고 요만한 기한이 있는데, 그래 이게가 우리 그 노무 성출이가 왜서 우리 아래 세대까지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가? 이 우리 전반 지구적으로 지구촌에서 노무 성출한 이런 그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하게는 우리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이 주요 노동력이 많이 집중됐는데, 아시아에서도 이 필리핀 나라 같은 데서는 이 노무 성출 연한이 길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수량도 많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50만, 60만이 나가 일하고, 지금 필리핀 같은 세계를 대상해서 지금 1년에 1,000만 원을 웃도는, 이런 700만 매라든가 800만 매라 1,000만 원 어때 넘을 때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노동 대학원이 나가서 그 하는데, 그래서 이가 전반 지구는
영어권 내 영어권을 영어를 쓰는 분들이 이런 그 영어권 내에 있는 나라들이 더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같은 나라들에서는 로마 성출을 나가기 전에 이 언어부터 이거 배양하는 것입니다. 강습시켜서 양성시켜서 내보내. 우리는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언어가 소통이 되고 같은 민족이고 풍습이 같고 언어가 소통 같고 이래 같은 민족이래 지금 가능한 적인데. 그래서 이 영어권 내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가기 전에 또 만약에 그 가사 도우미라든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사전에 가사 도우미에서는 어떤 실무를 촬영할 실무 이런 강습이나 이런 거 몽땅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이래까 수준이 높고 버는 돈도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천만이라 이런 분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노란 그 아랫세대들이 큰 부자가 된 사람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설명해? 이 노동 분파리 노동력이란 게가 일정한 제하 있고 일정한 그 앞제하에서 이게 더 뜰래야 뜰수 없는 이런 그 길에서 이거 아래 우리 세대까지 나갈 때는 이거 우리가 좀 시간감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순 이게 우리가 좀 시간감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 땅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자원 배치해 주는 데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데서는 우리 그 립장, 우리 위치, 우리 그설 자리 이게 당당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좀 한국에 좀 당당해라 그러지만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면을 보완해 볼 때는 이게 당당해질 수가 없는 이런 처지에 빠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길에 당당해지지 못하면 우리 지금 창신, 창조, 이제 창조적인 이런 노동이 우리가 좀더 자본을 굴리는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그 행업에 종사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더큰 부자가 될수 없는 이런 그 제약적인 이런 요소들이 이 로무 송출이란 이런 그 제한되어 있길래 우리 아래 세대는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빠져나서 더 우리 미래가 밝은 이런 데 종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는 좀이 아래 세대 대물림 하는 건 이건 좀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향을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 사회 주축이 돼야 할 3, 40대가 이제 많이 나간다는 말씀이 됩니까? 주류라고 봐야 되죠. 요즘에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우수한 분들이 다 나오면 좀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발전, 부흥을 누가 시킵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벌써 한 20여 년 이렇게 오면서 꽤 목돈을 쥐고 와서 고향 건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고생고생 뭐 10년, 15년 지나서 온 분들도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쪽에서 뭐 어떻게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마는 남는 것이 없고 뭐 빈털터리 또온된 분들도 있고 해서 가슴 또 쓸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런 연령대 뭐 7, 80세에는 이젠 더는 또 힘이 딸리니까 또안 되기도 하고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나간다게 되면 이적이 좀더 혼란스럽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송출을 우리가 정말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20년 동안에 이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아파트 사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 사지도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이런 그 지식을 배워가지고 관리 노하우로 기술 노하우를 가져와서 이것도 새롭게 창업한 분들도 있고 각자가 다 부동하고 이건 비명하지 못할 이런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가 우리 그 지금 저 노무 송출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그 우리 방향 미래 지향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서 저는 지금 그 관건적인 문제가 아직도 우리 관념갱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념갱신이란 게가 우리가 지금 그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그 나갈 때도 우리가 그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래 그 우리 이민사를 자세히 이래 그 훑어보기도 하면 많은 분들이 서울과 이주해서 가정을 단위로 해서 이래 흩어져서 건너온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개 마을씩
이래 집단적으로 또 건너온 사람들. 네. 이래 단독을 건너온 사람들은 어떤데 건너올 때 식구 8명이라면 오는 도중에 4분 잃고 나중에 4분만 남은 이런 비참한 이런 사실도 있고, 집단적으로 온 분들은 이런 그 피해를 적게 받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오면서의 무슨 여러 이러저러한 뭐 짐승들 피해도 있을 수 있고, 토비들이 이런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맞고 이런데. 그래서 이 1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이 집단적으로 오게 하고 단독적으로 오는 게 달랐는데, 우리 오늘날 100년 후에 다시 항구로 나갈 때는 이게 지금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대부분 흩어져 제각기 나가 이랬는데, 그래 어떤 집은 가족끼리, 어떤 집은 친척끼리 이래 나가서 뭉친 집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흩어져 나가게 되면 이 어쨌든 힘이 약하고 무엇이나 좀 힘에 부치고 이런데, 그래서 이 뭉친다, 우리가 지금 이 뭉친다는 이 개념을 이런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혐업의 시대, 혐업, 화합, 통합, 이런 그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층 우리 관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정말 통합의 길로, 화합의 길로, 뭉침의 길로 나갈 수 없겠는가. 어떤 이 너무 송출에서 우리 가난에서 해탈하는데 더 한층 높은 이런 그 계단에 올라서자면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잘 번들, 아무리 많이 번들 이 개개의 힘과 실력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부터를 넘기 바쁘게 됐죠. 그리고 하물며 우리 지금 연변 같은 이 동부와 금사각 지구가 이제 앞으로 정말 점점 나날이 더 좋아지고, 모든 시 이번에 그 지금 고속철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속철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이러면서 이 지방에 이런 그 모든 그 시스템이가 잘 구축되기도 하면 개발 전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개발 전망이 커지기도 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많은 그 항목들이 생기고 이런데, 이게 역사에 놓고 봐도 많은 기타 나라들이 이런 거 놓고 보게 되면 어느 곳이 황금이 난다거나 어느 곳이 개발 그 가치가 크다 이래야 세계의 모든 자본이 몰켜듭니다. 확 모여들어. 이렇게 자본이 이름 몰려도 기술 역량이 모여들고 이런 모여드는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 신뢰가 없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인이 개개인이 이런 실력이나 이런 가지고는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실력을 키워야, 실력을 키우, 이 실력을 키운다는 게 우리가 그 관념상에서도 우리 뭉침이 이런 관념을 세워야 되고, 우리 자본상에서도 자본이 이런 축적을 이름으로써 우리가 이 자본을 굴릴 수 있는 화합, 이 화합이 협업의 힘을 우리가 리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업종상에서 우리 통합돼가지고서 이런 그 관념상의 이 장애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앞으로 이제 실력을 갖출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20년 전에 항구를 갈 때 이 연변으로 또 20년 전에 빈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람들은 절강의 원주 사람들이 이 연변을 그 사람들 빈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또 빈손에 항구 로무 송출로 나가고,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후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20년 전에 항구에 나가서 그 한화 100만 원 좌우씩 한 달에 이래 벌고, 지금도 구습비 약간 좀 올라갔죠. 그런데 20년 전에 빈손으로 온 여기 원주 사람들은 그 외척함에 와서 이런 그 전당사도 하고 또 신발 장사도 하고, 어떤 사람 심지어 그런 그 단추 장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지금 영신의 청파 안경이라고 가게가 여러 개인데, 이 청파 네. 안경 지배인이가 숱한 돈을 모두 이랬는데, 그때 이 청파 안경 그 지배인이가 우리 집사람이 그때 주백화 상점 도매 그거 했는데, 그거 와서 그 단추를 안 팔고, 그 단추 하나에 그때 일전 벌이 아니고 민디 오리 일리 요렇게 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이 밑에가 이래 아야고 자기절로 이래서 자기절로 돈을 벌어서 내 이 번 돈을 자기가 지배해서 네. 단추를 팔다가 단추보다 더 큰 항목이 더 리운이 크고 더 하기 좀 뭐 신발이라든가 그 신발을 팔다가 또 앞벗거나 안경. 안경은 그 체적도 가볍고 또 들어오는 가격도 낮고 여기 와서 또 몇 배 되는 이런 거 팔 수 있고 이래서 자본 부의 축적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나가서 한 달에 요 100만 원짜리 그때나 오늘이나 요다에 돈을 벌지만 이 사람들은 20년 전에 몇 원씩 할 날에 몇 원씩 벌더니 지금 할 날에 몇천 원 몇만 원씩 이 사람들이 벌어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 자본을 굴리는 이 자본 경영의 이 차이가 이렇게 우리는 순전히 노동력만 파는 이 번 돈하고 자본을 굴리면서 번 돈하 이게 격차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오늘날 지금 이런 우리가 좋은 시기와 좋은 기회가 하물며 이런 공산당이 이런 지금 경제 이런 관한 그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고 좋은 정책들도 많이 지금 실시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자원, 우리 땅, 우리 마을, 우리 이 우수한 문화체제, 교육체계를 계속 지켜나면서도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왜서 우리 관념을 개변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역사적으로 비교하고 다른 민족과 비교를 하고 우리가 이 전반 위치적으로 전반 아시아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 형세 이걸 감안해 볼 때 경제 이런 그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우리 민족이 여기서 놀 수 있는 작용을 놓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모든 것이 지금 아주 유리롭게 아주 그 구체적으로 저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바닥물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어제는 이 노무성출 정말 노무성출은 우리 장기간 아직도 우리가 지금 실력을 키우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좀 지금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이런 그 일자리가 지금 일터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우리 실력을 기회된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하지만은 지금적으로 흩어진 이런 걸 하지 말고 어떻게 한층 우리 정말 마을은 마을마다 고향 고향마다 이래 끼리끼리 모여서라도 이런 군체를 형성하고 이런 실력 단체를 형성해서 정말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그 뭉침이 힘을 우리가 과시해서 이 뭉침이 이런 그 힘으로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같은 우리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지만 우리가 정말 뭉침의 힘으로 해서 정말 자원 수익도 있고 자본 수익도 있고 우리 노동력을 파는 이런 분발의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 다원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정말 집단 실력, 실력 단체를 꾸려야 우리 앞으로 앞날도 희망차고 예, 더 그런 부가가치 경제성으로 또 위상이 높은 민족으로 정말 당당한 나가 한국에 나가이라도 당당하고 들어와도 당당해질 수 있고 네. 예 이런 그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요 그럼요 이 해외로 무성출로 또 이 창출로 일하니 사배에 또 가정에 덕과 실이 따르기 마련이죠. 예. 네, 이 노무성출을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밖에 또 잃는 것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이 고향에 돌아와서 보다 이윤택한 삶을 살아보려는 것이 노무일꾼들의 최종 려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또 어떠한 동기부여와 또 환경 마련이 필요하는지 주한의 FT 체계를 하나의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 지금 정말 이 FT에 관한 자유, 세계 자유, 무역 이런 그 협정이가 지금 중요한 이것도 지금 타게 됐고 여기 또 걸림돌이 또 많습니다. 결국 우리 가나의 앞으로 뭐 기타 선진국가도 이게 많이 지금 이 협정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래서 이 FTA 협정도 그렇고 우리 또 1대1로의 이런 그 우리 그 전망 계획도 좋고 그래서 모든 이런 그 경제 이런 그 운영이가 지금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아지고 있는 이 정말 앞으로 한국의 많은 그 상품들이 우리 이 중국 연변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연변에 이런 우리 자연산이라든가 좋은 물건들이 또 한국도 나갈 수 있고 또 세계 각지로 일어나갈 수 있고 이러한 이 경제 이런 호상 그 율동한 물류 시대가 이래 앞으로 이 아시아 특히 연변 같은 게 이게 정말 물류 그 물동 원지가 예, 이거 될 수 있는 이런 큰 틀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이 정말 보배와 같은 이런 땅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작용을 발휘하자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예, 맞춰야 되는가 이게 지금은 여러 나라의 이런 경제 규제들이 막 이런데 우리가 이상 우리 보십시오 우리 종족들이 얼마나 우수한 그런 그 자원 조건을 가지고 이게
정말 중국이란 이런 그 지정학적 높대 이런 좋은 위치에도 있으면서 우리 또 한어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조선말도 알고 한어도 알고 그리고 또 20여년이란 이 롬성출동의 한국이란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알고 또 이런 우리 또 특색 있는 중국이란 이 사회주의 사회를 알고 이두 사회가 지금 중한 수교 이후에 우리 중한 관계가 역대 이대로 이처럼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호상 네 가운데 내가 있고 내 가운데 네가 있네 이렇게 호상 불가 분리적인 이런 그 관계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저 나가 일만 하는 이런 그 도덕명만 파는 이런 작용을 노려야 하나 아니면 한층 더 정말 다리적인 다리를 놓아준 그 뉴델을 놓아주는 정말 자세 구름 다리를 놔줘서 네가 여기로 오는데 내가 다리를 놔줘서 네가 여기로 오고 내가 나가는데 그 우리 중국 사람 나가는데 또 내가 다리를 놔주고 이래서 이게가 우리가 대사기담이 우리 절로 우리를 가꾸어야 합니다. 가꾸지 않기다면 이제 우리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력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건이 주어진데도 이 우리가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 우리는 한국에 나가서 5, 60만에 지금 돈을 벌고 그다음 중국에 또 관광객이 매년 또한 3, 40만 명씩 한국에 나가 돈을 던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오고 그분들 나가 돈을 던지고 팔고 물건을 그저 막그 롯데 상점이랑 막 가서 싸주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에 가 땅도 사고 돈을 막 뿌리며 근데 그들하고 우리 차이가 다 같은 숫자에 이래 다 같은 중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수 있겠는가? 이 나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노동력을 판 사람 대부분입니다. 다 자원 수입 있는 사람, 자원 실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돈 팔고 돈을 쓰고 땅도 사고 고급 물건도 사고 이랍니다. 여기에 한 10년, 20년 차이인데 20년 전에 10년이나 20년 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그 라면은 이래 걸머지고 제일 불쌍하게 보낸 제일 정말 초라하게 쓰리 이렇게 보내던 그 관광객들인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제일 돈은 맛은 제일 멋진, 제일 통이 큰, 이 대범하게 이래 노는, 이런 사람들 변한다 할 때, 우리 민족이 여기서, 원래 우리 민족은 중국에서 좀 선진적이던 소수민족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사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제기하신 우리 어떤 환경들을 마련하고, 어떤 우리 관념들을 개변해야 되는가, 이런 우리 관념들을 개변하고, 이런 우리 경제적 실력을 키우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야 우리가 높아지는 이 시장 문턱을 넘어서서 정말 다른 사람 못지않게 당당하게 이런 시장 경제에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고민하고 다시 우리 관념을 쓰려고 다시 노래가 다시 제도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의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홍천용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해외 로무가 가난의 해탈로 될 수는 있지만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경로가 될 수는 없으며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방향은 결코 아니다라는 견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기회를 다잡고 여유차금 활성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이 해외 로무에 대해 보다 실제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해외 로무는 가난의 해탈로를 될수 있지만 부를 이루는 경로는 될수 없다. 오늘의 화제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편집 담당의 이순옥, 진행에서 대문 제작의 이호였습니다.